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찰 음식을 같이 해볼 경훈 스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뭘 해볼 거냐면은 된장을 이용한 음식을 해볼 건데요. 마른 표고버섯을 이렇게 커트기나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거칠은 것을 오늘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된장찌개를 하면은 호박을 이렇게 단정하게 썰기도 하지만 옛날부터 전해오는 방법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뜯어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떴을 때 얇은 부분은 굉장히 빨리 익지만 조금 통통한 부분은 그대로 식감이 살아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호박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고추를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이렇게 두꺼운 부분으로 해서 4등분을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먼저 이 재료 손질이 거의 되면 다시마로 밑국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마가 들은 채소가 끓고 있는데 조금 끓으면 준비한 야채를 넣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된 호박을 볼에 넣으시고요. 그다음 고추도 넣으시고 표고버섯은 조금 거칠은 것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시고 그다음 된장은 한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콩 덩어리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호박이나 고추에 된장 간이 배일 수 있도록 한번 주물러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채소물이 끓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 여기 다시마는 넣은 지 한 10분 정도 되면 이 다시마를 먼저 건져내시고요. 고무려 놨던 된장, 호박이랑 고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박이 뭉근하게 익을 정도까지 끓이시고 담으시면 되거든요. 잠시 기다렸다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박이 익을 때쯤 되면 뚜껑을 열고 자, 여기는 고춧가루는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완성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잃었던 입맛을 살릴 수 있는 된장 그리고 고추의 매콤한 맛으로 맛있는 애호박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잃었던 입맛도 살리고 건강한 그런 음식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풋고추 장떡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에 거의 주재료가 고추예요. 요즘은 다양하게 호박이나 뭐 버섯이나 이런 식재료들을 첨가해서 많이 만들어서도 드시거든요. 호박이나 버섯을 같이 넣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4등분 하시고요. 끝은 그냥 둥글게 동글동글하게 썰어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조금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조금 곱게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풋고추가 준비되고 나면 호박하고 버섯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호박은 또 특히나 익혀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풋고추랑 비슷하게 좀 얇게 잘 익을 수 있게 그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박을 준비해 주시고요. 버섯도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준비는 이것으로 다 마쳤고요. 장떡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의 밀가루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넣을 건데요. 된장 한 숟가락 넣어 주시고 고추장도 한 숟가락 넣으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은 마른 표고버섯을 굉장히 곱게 갈은 거거든요. 이것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채수로 반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먼저 해놓고 나머지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거의 완성이 되면 풋고추를 넣고 호박, 그다음에 버섯을 넣어서 반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씨유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들기름을 거의 같은 양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기름을 한번 두르겠습니다. 자, 이게 장떡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타기가 쉽거든요. 불을 조금 약하게 가겠습니다. 장떡을 구워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반에 널어가지고 살짝 말려서 다시 구워 드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밑반찬이겠습니다. 이제 거의 장떡이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떡이 완성됐는데요. 지금 세대에도 고추장이나 된장을 활용해가지고 또 많은 야채를 넣어서 건강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